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그 이민 개혁 법안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마련한 그 이민 개혁 법안 하원에서 마침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지난 18일, 3월 18일에 연방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민 개혁 법안 소개해 드릴 때 워낙 그 종류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만 통과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것만 상정을 한 거죠, 사실상. 먼저 그 드리머들, 다카 그 서류 미비 청년들이죠. 네네. 그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를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 법안 해서 ADPA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지금 한 약 250만 명이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인데 이 부분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농장에서 일하는 서류 미비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 농촌 인력 현대화 법안이라고 해서 FWMA라고 하는 이 법안, 이렇게 두 가지가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시행이 되는 건데, 좀 그날 이날 그 발표된 날 전반적인 언론들의 분위기는 상원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이민개혁 법안 중에서 두 가지만 통과된 거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상원에서 다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때도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전체가 안 된다면 뭐 한두 개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그 드리머들하고 그다음에 농촌에서 일하시는 그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영주권 그다음에 시민권 이 법안 두 가지만 통과시킨 건데요. 사실상 이 두 가지도 조금 좀 회의적인 분위기는 있어요. 요즘에 그 국경 쪽으로 워낙 그 남미 쪽에서 오는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너무 많은 아이들, 특히 아이들은 받아줘서 부모들이 아이들만 이렇게 국경으로 넘겨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더 이상 오지 마라라고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상원에서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지금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그런 이민 관련한 시민 단체들이 나서서 뭐 매일매일 연방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있고 그 앞에서 시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는 반드시 이 두 가지만이라도 좀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기 부양한 1,400달러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이번에 이상하게도 1, 2차에서 무난하게 받으신 분들이 3차 그 확인하기 위해 Get My Payment, 그쵸? IRS에 가면은 Not Available이라고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축하합니다. 받았는데 네. 이게 3월 17일부터 그 이제 어카운트로 직접 네네. 그 세금 환급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어카운트로 바로 했는데 네. 이때 17일에 이제 보낸 거가 거의 받을 수 있는 분들의 한 절반 정도만 보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마 못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19일, 3월 19일에는 이제 종이 수표로 한 15만 정도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못 받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 3월 네네. 마지막 주까지 IRS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현금 부양한 1,400달러 다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 이제 왜 세금 신고 종이로 직접 하시는 분들 있죠. 그쵸. 온라인으로 안 하시고 종이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 그래서 체크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가 소셜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SSI라고 해서 보조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베테랑 연금 VA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입금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네. 아직 뭐 이 시처럼 못 받으신 분들은 네네. 3월 마지막 주에는 거의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주고 받을 건 또 확실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저도 1, 2차가 그 날짜에 제대로 들어온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받을 내용이면 그럼요. 받으실 수 있어요.
다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네, 네. 다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지금 IRS가 이렇게까지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너무 업무량이 과다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1,400 보내는 것도 이제 그 그쵸. 대상자가 뭐 많아졌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텍스 크레딧,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보내야 하고,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결국은 세금 보고 기간을 좀 연장, 한 달 연장했어요. 원래는 4월 15일이 마감인데, 그쵸. 이걸 5월 15일로 한 달 연장을 해서 조금 이제 이거는 세금 보고하는 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IRS 업무 과중을 조금 이제 덜어보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세금 환급 받으셨어요? 아직 저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세금 환급을 또 받았어요. 회계사 되게 잘하시네. 그랬는데 이게 네. 지금 납세자 한 2,400만 명의 자료가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금 환급이 조금 늦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네.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